오늘도 수익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YC 주주 여러분들. 자, 이번에 YC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YC 주가가 고점을 높이면서 상승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는 일목균형표 기준선을 돌파를 하면서 다시 한번 상승 추세로 가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의 주가 흐름을 보시면 6월 달에 최고점인 22,950원을 기록한 이후에 약 40%의 조정을 만들면서 차익 실현 물량이 출회되기도 했고요. 14,000원대의 가격을 방어를 해줬는데 이렇게 이중 바닥을 형성하면서 개인들의 투매성 물량을 단숨에 받아주면서 추세를 이어가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요, YC의 주가가 52주 신고가를 돌파하러 가는 장대양봉이 형성될 수 있는 자리에 놓여져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이번 영상에서 YC의 급등 타이밍, 두 번째로 급등 재료들까지 준비를 해놨으니까요,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시고요.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기사를 잠깐 보고 넘어가시면요, YC는 삼성전자 장비 벤더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번에 삼성전자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엔비디아 HBM 벤더가 확실시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YC로 시장이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YC의 경우에는 HBM 테스트 공정을 하는데 있어서 웨이퍼 테스트를 중점적으로 다루거든요. 그 중에서도 고속검사 웨이퍼 테스트에서 가장 심도 있는 기술력이 필요한 건데 이 기술이 지금 일본 어드반 테스트만 생산을 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YC가 이러한 기술력을 이용해서 새로운 장비를 만들었고요. 이 장비가 삼성전자에서 적절하게 쓰여질 수 있다고 지금 합격까지 받아놓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YC가 MSCI 글로벌 스몰캡 지수에 편입이 되기도 했고요. 지금 삼성전자가 10만원 돌파를 앞두고 엔비디아의 퀄테스트 결과만 앞두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삼성전자 퀄테스트 무조건 합격 나온다고 지속적으로 강조를 드렸고요. 결과가 8월 초 이내로 발표가 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YC의 주가가 먼저 치고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외국인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유입됐고요. 최근 한 달 수급으로 봤을 때는 개인들이 주가를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도 꾸역꾸역 매수에 가담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전반적으로 개인들의 물량을 받아주는 주체가 나올지 체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YC의 일봉 차트로 들어와서요. 거래량이 들어오기 시작한 시점이 2023년도 말부터 들어왔고요. 이렇게 고점을 높이는 상승세가 나왔는데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된 시점이 작년 4월입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8,000원대의 가격을 강력하게 돌파를 해주면서 상승이 나왔는데 이때 상승률이 170%예요. 자, 그리고 현재 조정이 40% 나왔거든요. 가격적으로 보나 기간적으로 보나 지금 15,000원 자리에서 완벽하게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전고점을 돌파해주는 상승세가 나올 수가 있고요. 지금부터는 거래량이 앞으로 많이 발생을 할 겁니다. 그래서 추세가 이어지기 위해서는 이렇게 지속적으로 거래대금이 빵빵 터져줘야지 힘을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YC는 14,000원대 가격을 방어를 해주는지 안 해주는지에 따라서 주가의 기여
비율기가 달라질 수가 있고요. 이 자리를 이탈하게 되면 위에 있는 매물대 부담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은 할 수 있으나 시간이 다시 소요될 수가 있는 점은 YC 주주 여러분들이 잘 대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YC의 상승 모멘텀이 너무나도 강력하게 잡혀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물량을 매집을 해서 추가 상승이 나왔을 때 본격적으로 수익을 챙기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YC의 시가총액이 어느새 1조 3천억 원 가까이 됐거든요. 자, 꽤 무거운 종목으로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단기적인 변동성보다는 꾸준하게 가져가면서 수익률을 높이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1차 목표가로 전고점을 돌파하고 나서 라운드 피겨 가격 2만 5천 원이 나왔을 때 심리적인 매물대로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어느 정도 비중을 줄이면서 수익을 챙기는 것도 좋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YC 주주 여러분들 그리고 신규 매수자 분들을 위해서 제가 소통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통방은 우선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소통방에 입장하시게 되면 YC의 목표가 추가로 매수가까지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YC 지금 대응이 필요하신 분들은 편하게 입장하셔서 중요한 정보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입장 방법은요, 영상 하단에 제가 무료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남겨드렸습니다. 자, 링크 클릭하시면 오른쪽 화면처럼 뜨게 되는데요. 아래 파란색 버튼이 입장 버튼입니다. 자, 여러분들 입장 버튼 누르셔서 신청을 완료하시면 되시고요. 입장 신청 완료하셨으면 앞에 남겨드린 번호 있죠. 010-5745-6114 여기로 문자로 구독을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여러분들 소통방으로 입장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YC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왔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주주분들 이외에 신규 매수자분들도 하루빨리 입장하셔서 저희랑 같이 비중 매집을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이 외에도요, 제가 급등주랑 주도주, 순환주까지 여러분들 단기적으로 시드머니 만들 수 있게 제가 종합적으로 대응 전략들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오셔서 중요한 정보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입장 신청하시고 문자로 구독 보내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우리 YC 주가 급등이 나오면서 단숨에 3만원까지 갈 수 있게 여러분들 구독으로 에너지를 보내주셨으면 제가 이 에너지를 활용해서 YC 100% 이상의 급등이 나올 수 있게끔 에너지 발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우리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단타 공략반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증시의 경우에는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러한 변곡점을 잘 활용을 해야지 계좌 자산을 빠르게 올릴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진행하는 단타 매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매매는 하루에 총 두 번 진행을 합니다.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이렇게 두 번을 진행하는데요. 한 번도 아닌 두 번을 진행하는 이유는 오전에 시간이 되시는 분들 그리고 오후에 시간이 되시는 분들이 따로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편한 시간에 맞춰서 매매를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모든 시간 다 되시는 분들 굉장히 좋습니다. 두 번 참여하시면 그만큼 수익이 올라가는 거니까요. 최대한 많이 참여를 해주셔야 합니다. 제가 아침에 8시 30분부터 9시 이전에 문자를 하나 보내드릴 건데요. 이 문자에는요,
오늘의 급등주라고 이쁘게 포장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릴 거예요. 제가 이렇게 소중한 내용 써서 보내드릴 건데 내용을 자세하게 보시면요. 종목명이 들어있고요. 그 밑에는 매수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려울 거 없이 제가 드리는 매수가 안에서만 매수를 하시면 되시고요. 1차 목표가와 최종 목표가를 보내드리고 있는데 1차 목표가의 경우에는 매수가 대비 10% 정도 수익으로 잡는다 보시면 되시고요. 20% 이상 수익이 나오는 종목의 경우에는 이렇게 최종 목표가까지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에는 여러분들의 매수한 비중에서 50%만 걸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50%는요 최종 목표가에 매도를 걸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밑에 손절가까지 넣어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손절 좋아하는 분들 아무도 없죠? 그런데 주식하는 분들 중에 손절 안 하시는 분들 있으면 절대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무조건 깡통 찬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저는 절대로 손절 범위를 3%를 넘기지 않습니다. 3%가 넘어갔다면 이미 매수가가 잘못됐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제가 드리는 1차 목표가는 모두 10%가 넘습니다. 10% 이상 급등 안 하는 종목은 오늘의 급등주로 나가지 않습니다. 이런 점은 참고를 해주시면 되시고요. 그 밑에 추천 이유까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소중한 돈을 써서 매매를 하시는데 이유도 모르고 매매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내드리는 내용 상세하게 읽어보시고요. 특히 주식 초보자 분들이나 매매할 때 심리적으로 많이 흔들리는 분들은 제가 보내드리는 내용을 상세하게 읽으신다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차트로 들어와서 설명을 드리면요. 오전 10시에 제가 드린 매수가에 체결이 되면서 1차 목표가에 도달을 했는데 이때가 매수가 대비 12%라고 보면 되시고요. 그 이후에 최종 목표가에 도달을 하면서 총 24%까지 수익률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오후 매매로는요. 신규 종목을 드리거나 같은 종목으로 나갈 때가 있는데요. 자, 이날은 같은 종목으로 매수가 들어갔습니다. 오후 1시에 매수가 체결이 됐고요. 1시간 뒤에 최종 매도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때가 매수가 대비 10%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날 두 번의 매매를 참여하신 분들은 최소 20%에 달하는 수익을 챙겨갔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요. 한 번만 매매하신 분들도 최소 10% 이상의 수익을 가져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렵지 않게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의 시드머니를 늘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24시간의 모든 시간을 여기에 쏟아붓는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여러분들은 제가 보내드리는 정보만 받고 편하게 따라하기만 하면 알아서 수익은 쌓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제가 운영하는 단타 공략반은요 무료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한테 단돈 1원도 받지 않을 거고요. 대신에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만 해주신다면 저한테 많은 도움이 되니까요. 이 부분은 꼭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타 공략반 참여 방법은요. 제가 앞에 남겨드린 번호 있죠. 010-5745-6114 이 번호로 문자로 참여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한 분 한 분 소중하게 단타 공략반으로 초대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번호로 꼭 참여라고 보내주셔야 합니다. 주식 초보자 분들도 입장하셔도 되고요. 이제 막 주식을 시작하신 분들도 입장하셔가지고 구경부터 하셔도 됩니다. 제가 수익을 진짜로 낼 수 있는지 그리고 급등주를 진짜 보내주고 있는지
입장하셔서 확인을 해도 늦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문자로 참여 보내주시면서 하루 빨리 입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